불각에 의지한 거로 또 여러 가지 불각의 양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명업상이라고 했죠.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는가, 방향의 지향성을 했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몸과 마음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활동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앞서 말한 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방향이 옳은 줄 알고 그걸 가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내가 왜이 일을 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요즘 같으면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해라. 자, 이것이 사회적 통합이 돼서 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게 방향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걸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방향성이 정말 가족이나 개인이나 사회에 항상 제대로 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까? 안 살펴보는 거죠. 잘하면 다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웃에 공부를 잘해 와가지고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얻으러 가고 없고 계속 그러면 뭐이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공부 잘한다고 한 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나 사랑한 자식들에서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업상이에요, 업상. 자, 우리 사회가 뭐 특정한 사람들이야,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야, 아마 게을러가지고 완벽하게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합시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으면서 사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 발전된 사회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됐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회 발전됐다고. 근데 발전된 사회가 오면은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 갈수록 즐겁고 행복하는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사회가 자, 열심히 일해서 갑시다 라고 하는 방향성의 업의 활동 방향은 결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명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알지 못하네요. 내가 지금 왜그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때로부터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거나, 이웃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뭔가 좋을 것이 있는 것처럼 향해서 움직이는데,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대해서 정말 깊숙이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공부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좋은 일이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인가? 밖에서 보면은 칭찬을 많이 받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칭찬받고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넘쳐나게 되면은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칭송하고 못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가는지조차도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그때 사회적 현상이나 개인적 흐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뭐라 합니까? 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잘 하고 있으면은, 잘 내가 왜 이런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있으면, 사회가 어떤 흐름이 어딘지 간에, 그 삶이 진실로 나한테 행복을 줄 것인가라고 잘 살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 계속 살피는 거죠. 살펴보니까 아, 또 아닌 것 같으면 잘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삶을 즐겁고 평안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의 흐름대로만 동하면 고통이 있고 그것은 업이라고 하는 인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능견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능견상은 결과적으로 업상이 발생할 때 이제 여기에서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된 정보들의 총합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업이 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 전체적인 기운들이 기운들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 하는 기운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은 이것이 두 갈래로 싹 나눠지는 거예요. 그 정보가 밖으로 탁 튀어나올 때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은 그 정보를 보는 자하고 그 정보를, 그 정보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두 개가 다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있다가 이게 작용할 때만 작용할 때가 딱 되면은 이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종자 속에서 뭐가 납니까? 보는 자하고 보이는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 보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능견상이에요. 보는 자, 실제로 보는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음에 이것을 소견상이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경계상이라고 말했죠. 경계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싹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경계의 내용하고 하나는 경계를 보는 자와 경계하고 나눠진 이것이 홍합되어 있는 상태가 업인 건데 나눠질 때마다 자기한테 어떤 경계를 띄어내느냐 이것의 방향성이 무슨 경계를 자기 앞에 띄어놓느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띄어내는데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정보를 띄우니까 이 경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경계가 밖에서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는 쪽으로 띄어내는 것이 경계가 된다. 그러면서 이때 작용이 딱 일어나면 항상 능견자가 생기는데 더 근원자에 가면 여기는 보는 자가 없어요. 근데 이 업상이 그냥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작용할 때 바로 항상 마치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눠져서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도 제대로 못 보고 여기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식 상황, 이 경계가 무엇이다라고 해석된 상황을 가지고 다시 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아주 깊은 속에서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쪽으로 경계를 만들어내주면서 현재 해석을 만들어주고 그거 만들어진 이 해석을 다시 보면서 의식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식 저 깊숙한 곳에서 자기가 지향하고자 있는 것으로서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무엇인가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번뇌장과 지혜장을 다스린 쪽으로 계속 가보면은 여기서 해석된 기운들을 다스린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못 다스립니다. 여기서 해석된 기운을 다스린데 자, 이 해석이 나올 때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줘서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식이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여기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다시 다음 찰나가 오면은 그렇게 해석해서 세상을 살도록 만드는 기운을 쌓아가는데 아 여기에서 이 해석을 그냥 딱 지켜만 보고 있으면은 이 해석은 기운 사라져가고 영향력 안 주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 지켜보는 힘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기운한테 여기서 지켜보는 각의 힘을 종자 속에 불어넣게 됩니다. 계속 지켜보면 이제 여기서 해석된 것은 오면서 해석되면서 사라지니까 우리가 보는 악업의 종자는 한번 보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한번 보고 마음이 편해지면 나의 악업 종자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악업 종자 하나가 싹 사라지는데 동시에 여기다는 뭘 심느냐? 좋은 종자를 심게 된 거예요. 참선할 때 삼매의 종자를 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수행은 어디서 발생하느냐입니까? 지금 육식상에서 아주 현존하고 있는 의식만 잘 다스리면은 비록 이 기운을 보지 못할지라도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저 깊은 곳을 무엇인가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만 잘 보면은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거친 것만 보고 있는데 거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보다 더 먼저 형상을 만드는 기운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형상을 만드는 기운들이 많은데 어떤 것은 조금밖에 없는 기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별로 작용하지 않는 기운들이거든요. 거친 것들이 이 속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항상 강한 기운을 띈 것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것이 사라져가면 계속해서 이제 약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면 그것이 처음에는 거친 것이 있고 미시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되면 온갖 미시한 것도 항상 우리한테는 거칠게 자각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시한 것이 안 보인다고 걱정할 게 없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거친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게 되면 여기에 남은 마지막 미세 망념도 나한테는 가장 거칠게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딱 비춰지기 때문에 한 번 딱 보는 순간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를 중생으로 만드는 바로 악업은 한 번 지켜보면 사라진 거예요. 동시에 부처를 이루는 기운은 계속 심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전체의 기운 중에서 가장 강성한 기운이 부처 보는 기운이 딱 강해지면 갑자기 통째로 전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힘 안 들이고 수행을 쭉 해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능견상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움직인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 업상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 이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작업을 하면 순간 동시에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을 만들면서 업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업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항상 뭘 만드냐면은 능견상과 경계상을 만들면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능견상이라는 것은 업상이 움직이면서 항상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개를 발현해요. 그중 그러면서 능견이 형성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무견이 된다. 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때 이 능견상은 항상 이제 그것이 주체적으로 있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체인 자기 견을 세우는데 점점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에 가면은 이제 보는 자 없이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 합니다. 두 번째 경계상이라고 하는 건 또 이 보는 자가 있으면 바로 어울려서 경계가 나타난다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이거 1번이고 2번이 3번이니까 2번이 생기고 3번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개는 서로 상대해서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다만 순서를 하다 보니까 능견상이 먼저고 경계상이 나중인 것처럼 보이는데 더 기본적으로는 둘이 함께 생기고 이 사람이 전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전상이라고 하는 말은 능견상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능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는데 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면서 항상 능견상과 경계상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 능견상을 전상이라고 표시하는 데가 있긴 하는데 전상은 실제로 이
업상이 굴러서 능견상과 경계상을 만드는 쪽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이 활동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능견상에 의지한 거로 이 상대죠. 마치 능견상도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동에 의지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경계상에 의지하니까 능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명업상이 근본적인 의지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능견보다도 이것도 업상에 의지한 거로 경계가 망령되게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만일 견해를 떠나면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일체 모든 것이 순간순간으로 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각자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거친 것을 보고 있을 때는 의식상에 오면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상을 보고 있었는데 점점 하면서 이 가운데 이제 깨달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가는 상태를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견해를 능견상을 떠나면 경계상이 없다 라고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연법을 다 생겨내고 모든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각상인 줄 알아라. 그때 연법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나한테 번거로움을 일으키는 마음 작용이 있는 것이 연법이에요. 연법이 따로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불유쾌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상황으로 마음 가운데 작용한다. 그런 것은 전부 다 현행하는 염상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 안쪽에 보면 이 무명업상 쪽에서 종자로 다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경험상에서는 항상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거나 성내는 그 일들이 전부 다 염상이죠. 그건 뭡니까? 아까 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유쾌한 마음들의 상황이 마음이 일체가 돼요. 모든 마음들이 연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체 연법이라고 하는 뭡니까? 깨어있지 않는 마음 작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 가운데 뭔가 아까 말한 각관 희락처럼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항상 불각상인 줄을 잘 알고 이것에 비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 각상을 경험을 해야 돼, 각상을. 그래가지고 이 불각상이 아주 뚜렷이 나타난 것을 제대로 알고 거기서 빨리빨리 마음을 돌려가는 것이 우리가 수행자의 각 상태로 있으면서 그것이 동시에 마침내 각인 것처럼 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일 마침내 각인처럼 수행자가 각인처럼 살면은 그분은 세월을 기다리지 않고 무엇으로 사느냐? 깨달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깨달은 세월을 기다리고 있으면 뭘 만들고 있습니까? 연법을 만들어가지고 깨달은 수행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불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마시고 순간순간 완벽한 깨달은 마음으로 자리를 걷고 있는 자가 되면은 마침내 깨달음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